testing 1, 2, 3. We're on. 스미스의 그로브 정신병원으로 조사를 하러 온 두 기자들. 이들은 40년 전 10월 31일 3명의 10대를 살해하고 세뮤얼 루미스 박사에게 총을 맞은 뒤 그간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를 찾아옵니다. Hello, Michael. I have something you might like to see. (웃음) 그리고 얼마 뒤 정신병원을 가득 채운 환자들은 최고 보안시설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해 결국 마이클 마이어스는 탈출하게 됩니다. 마이클 마이어스는 다시 과거의 마스크를 쓰고 자신이 40년 전에 끝내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과연 40년 전의 사건을 유일하게 기억하는 로리 스트로드는 다시 자신을 찾아온 마이클로부터 본인과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지. 영화 할로윈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978년 세상에 공개된 할로윈은 공포영화 카테고리를 넘어서 영화계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8년으로부터 25년이 지난 2003년에 AFI는 할로윈을 지난 100년 동안의 영화 중 100개의 위대한 영화로 지정하게 됐으며, 할로윈의 주인공 마이클 마이어스를 지난 100년 동안의 100명의 영웅과 악당 중 최고의 악당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1978년 할로윈을 최고의 공포영화로 뽑는 이유는 할로윈이 본격화해낸 공포영화의 법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넓은 화각에서 살인자의 시각으로 대상을 관음하듯 바라보는 1인칭의 카메라 기법이 있는데요. 불안정한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시각처럼 짐벌 위에 카메라의 흔들리는 움직임과 함께 살인자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려주고, 거기에 움직일 때마다 조용하고 음산하게 퍼지는 발걸음 소리는 가히 1978년 할로윈의 제작자 존 카펜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살인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을 생존자로 남겨두고 살인자의 생사 여부를 모호하게 끝내는 방향을 선택해서 악당의 지속 가능성과 그러한 결말로 인해 영화의 상영 종료 이후에도 관객들이 공포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압박도 신선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1978년 할로윈은 단순히 공포를 유발하는 특정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장면 속 작은 요소들을 모두 이용해서 총체적인 공포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결과물은 1978년 할로윈을 공포영화의 교과서로 만들어주었고, 오늘날 많은 공포영화들이 참고하고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78년 할로윈에 이어 40년이 지난 2018년 할로윈에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는 불멸의 공포라는 이미지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만든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할로윈의 제작자이자 각본가인 존 카펜터는 마이클 마이어스라는 캐릭터의 대략적인 구상을 이미 대학 재학 중에 끝낸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대학교에서 주최한 정신병동 방문 수업 중 그가 병실에서 마주한 13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은 아기와 기쁨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공존하는 눈빛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에게 느낀 바를 구체화한 캐릭터가 바로 마이클 마이어스인 것입니다. 게다가 존 카펜터는 캐릭터의 악마와 같은 특성에다가 강인함마저 부여해야 했기 때문에 1978년 할로윈의 엔딩을 제대로 활용하기에 이르는데요. 6발의 총알을 맞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마이클 마이어스의 묘연한 행방은 불멸의 공포라는 이미지의 생성은 물론 앞서 언급했던 관객들의 심리적 불안함마저 상승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공포영화계의 역사로 남은 1978년 할로윈은 40년 만에 마이클 마이어스의 귀환을 예고했는데요. 제작비가 한화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1978년 할로윈에 비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상승된 2018년 할로윈의 뒤에는 공포영화의 명가로 불리는 블룸하우스의 제작 참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1978년 할로윈의 존 카펜터도 2018년 할로윈의 감독 데이빗 고든 그린의 디렉팅을 돕는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무엇보다 1978년의 원작을 그리워하던 팬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은 주인공 마이클 마이어스의 배우인 닉 캐슬과 로리 스트로드의 배우인 제이미 리 커티스가 모두 2018년 할로윈의 동일한 배역으로 출연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직접 2018 할로윈의 GV를 진행한 블룸하우스의 창립자 제이슨 블룸은 지난 40년의 기다림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영화 할로윈이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유니크한 작품이 될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평론 웹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는 85%의 수치를 기록하며 돌아온 할로윈은 관객들에게 공포영화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할로윈을 가까운 극장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